텐션업 텐션업. 주래 두현 울타리. 아 땀나. 아 1등 해야 돼. 아 제발. 3학기 전공 분야 미션 네 번째 무대는요, 역동적인 사운드와 칼군무 퍼포먼스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여기가 두 명 빼고 두 명 빼고 다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다국적 그거죠. 여기 인기 많은 사람 다 있어요. 이게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펑키 스웩이 있는 엑스트림 엑스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팬들이 많네. 팬들이 많아 여기도. 우리 현근군. 이번 학기를 준비하면서 순위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순위 발표식에서 조금 낮은 등수를 받으면서 이번 학기가 마지막 무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임했는데 웰컴! 웰컴! 환영합니다. 환영! 일단 통역사분이 안 계시는 거죠? 근데 팝팝 나와요. 팝팝 필요해요. Please 팝팝. 아 어떡해요. 일단은 우리 파트부터 정해요. 파트부터. 다음 도시 속에 빌딩들 내려보며 fly all day. 처음이라서 방법이 없어 나는 꽃으로 피어나 꽃밭에. 아 영어 없어요? 영어 없어요. 영어 진짜 없어요. We go higher. Have you been right 3 weeks? 아 아니요. Never. Never. 아 잘했는데.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이 가사 주제에 맞춰서 내 얘기도 조금 하면서 너 얘기도 조금 하면서 그렇게 쓰면 좀 더 진정성이 진정성 일단 전달 더 오 약간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서 멜로디는 오케이 좋아요. 완전 랩을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좀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주제를 한번 topic? topic? yeah, topic. 입학평가 네. 때 how about feeling? 뭐요? 꽃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자라는 것과 같은 꽃처럼. 맞아요? 진짜 좋아. 오! 진짜.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꽃으로 자라나 꿈 앞에. So smart. Yeah.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K단이 랩을 하게 됐네? 네. 오. 사실 이 Stray Kids 미로라는 곡이 랩을 되게 잘해야 되는 곡이거든. 그래서 뭐 랩 메이킹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 어제 K단이랑 1절까지는 다 써놨습니다. 자, 1절 랩 네. 무반주로 들어볼까? 처음이라서 방법이 없어 나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조각배 처음 많은 씨앗으로 태어나 이젠 꽃으로 피어나 곰 앞에
K단 현근이하고 자기 속도를 맞춰야 돼. 아 지금요. 다시 한번 현근이하고 K단. 처음이라서 방법이 없어 나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조각들. 처음에는 시어스레트. K단이 좀 힘을 내줘야 돼. 처음에는 씨앗으로 태어나 이젠 뭐 처음에는 씨앗으로 태어나 이젠 꽃으로 피어나 꿈 앞에 앞에 전소연 선배님 처음이라서 방법이 없어 나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조각배 처음에는 씨앗으로 태어나 이제 꽃으로 피어나 꿈 앞에 감사합니다. I think it went good because he is very good at also making lyrics, not just rapping. Yeah. 준비 되셨으면 바로 볼까요? 네. 네. 파이팅. 파이팅. 처음이라서 방법이 없어 나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조각배 처음에는 씨앗으로 태어나 이젠 꽃으로 피어나 꿈 앞에 오케이 then 계속 캘리는 어빈에 내 안개 부어 기름 위로 속을 펼쳐나 세계 man of the year 케이다 잘해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 멤버에서 현근이 가사가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랩이 좋지가 않았어. 현근이의 랩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현근이의 갖고 있는 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들리는 그냥 슥 지나가 버리는 그 부분은 본인이 되짚어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이번에 되게 부담이 크거든요. 42등 박현근 마지막으로 살아남게 된 소녀는 박현근 군입니다. 중간 평가 때 너가 가진 장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라는 피드백을 들었을 때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멘붕이 왔어요 제 지금까지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후회 남지 않게 제 모든 걸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여기서 꺾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센데, 노래 센데.
불 속에 뛰어든 건 나니까 I'm okay. We're going higher. 다음 도시 속에 빌딩들 내려보며 fly all day. Okay, 준비돼 있어. Only for the highway. Hey, 여기 모든 걸 원해. Your way, my way. 다른 눈 파티에 나 매주 원해 보여 꿈을 추는 실수. 야, 형들이 미쳤는데 진짜? 그 정도였어? 와. 너 깜짝 놀랐어. 원래 잘해. 아이고. 근데 내 귀에 이상했나? 이렇게 네. 박자가. 다 급했어요. 네, 미로팀의 투표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요. 또 심사평을 안 들어올 수가 없죠. 일단 형근군 랩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형근군 랩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위험해.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엉망이었어요, 무대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무대는. 지금 박자 밀렸고 춤 틀리고 이제 3학기잖아요. 정말 달라진 것처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말 가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정말 가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좀 세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네, 먼저 미로팀의 댄스 포지션 순위 공개하겠습니다. 판타지 메이커가 선정한 미로팀의 댄스 포지션 순위입니다. ในท้ายที่สุดแล้วผมก็รู้สึกว่าไม่ได้เสียใจครับผมเพราะว่าอย่างน้อยก็ทำเต็มที่ที่สุดแล้วแล้วก็ขอบคุณเพื่อนๆร่วมทีมทุกคนทั้งครับผมขอบคุณทุกคนที่พยายามหนักมากๆจริงๆครับผมยอสมิโร팀의보컬포지션순위공개하겠습니다와심장아파제발나제발아민영살아남아줘요와이럴것같아3등이요3등태성군7등유마군입니다감사합니다일단
제 스스로 만족한 무대가 나오지 않아서 3등이라는 숫자도 사실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보컬 파트는 1위 변화가 없었는데요. 마지막 미로팀의 랩 포지션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와 진짜 기대된다. 규레를 이길 수 있을지. 규레 긴장한다. 규레 긴장한다. 김규레 고개 들어. 규레야 고개 들어. 규레야 고개 들어. 김규레 확인해 확인해. 형근이가 좀 순위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모르지. 어쨌든 컨트롤이니까. 결과 보여주세요. 우와! 진짜 멋있다. 판타지 메이커가 선정한 미로 팀의 랩 포지션 1등 박형근 군. 이번이 정말 마지막 대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살아남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 또 저희 팀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짱 영광 짱짱.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나 안 울어. 울지 마. 참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멋진 드라마를 써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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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기 전공 분야 미션 마지막 무대는요. 독특한 사운드와 신선한 보컬 패턴이 특징인 XO의 몬스터입니다. 괴물 괴물 기대가 되긴 한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팔방당부터 제요. 이 보컬 랩 댄스 포지션 쭉 지켜보셨을 텐데 1등을 뺏을 자신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저는 뭐 자신 위해서 팀 위해서 당연히 1등 받아야 돼요. 팀을 위해서 댄스 가져올 수 있잖아요. 아,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다음 시간 엑소의 몬스터.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우리 소울이가 그때 네. 전 미션에서 네. 범준이한테 밀려가지고 아. 랩을 못하게 됐잖아요. 아, 네. 이번에 랩을 하게 됐는데 네. 어때요, 기분이 좀? 기분이 좀 좋아요. 왜냐면 저 우리 지난주 방송도 나왔잖아요. 랩 한 번만 하고 싶어요. 모니터까지. 저는...
저는 사람들이한테 제가 멋진 모습으로 네 제가 네팔 때 멋있게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보다는 조금만 못했으면 좋겠다. 눈동자에 호기심에 이미 넌 빠져들었고 Get feeling your heart babe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그래 널 훔쳤다니까 멍청이 전부 내게 중독 Like my be on the gravity 너에게 내기로 담겨 심장에 대포 Was you 다시 you as move The heart's broken now it's true 걱정을 화려해 있네 아스선이 내게 최선을 가리는 맘이 이런 너의 key Bow 연애놓고 다시 강하지 와 진짜 잘 칠라 연습 엄청 했나? 진짜 잘하네 야 8명 무섭다 그래도 중간 평가인데 뭔가 안정감이 있다. 보컬들이 다들 라인업이 좋으니까 확실히 이 팀은 도끼가 보여. 팀을 살리고 있어요, 같이. 전투 태세가 좀 되어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가지고 소울이가 좀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표현도 꽤 이렇게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담겨있는 가사여서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몬스터 팀이 제일 견제됐던 것 같아요. 아, 역시 몬스터. 몬스터 같네.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해줘가지고 조금 1등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기실에 있는데 갑자기 목이 이상해져가지고 아 내가 팀원들한테 피해를 주겠구나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재민아 소리 들어봐요 가래 안 나와요 갑자기 아이고 근데 우리 진짜 딱 한 번만 하면 돼 그러니까요 그 딱 한 번인데 진짜 너무 막막하고 탓할 게 자기 자신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무대 당일날이고 가래 아 미친 거 아니야? 근데 힘을 주고 싶은데 안 들어가요 자 아 안 돼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애매한데 프리가 연습하다 갔나 보네 그런 것 같아 아, 재민이 걱정되네 잘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잘해서 2등 근데 2등이 됐으면 좋겠다 무대를 찢어놓고 2등이었으면 좋겠어요 다. 형 그냥 보컬 댄스 올라가길 기원하자 제발 안 돼 보컬이나 댄스 중에 하나만 올라가